반갑습니다. 계속 시간이 12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제가 좀 할애를 해야 될것 같으네요. 지금은 아까 동영상 MBC 넷을 보시면서 우리 식구들이라면 공감되고 느끼는 게다 똑같을 거예요. 왜 지금 3분 스피치와 10분 스피치 우리 박하서 장로님 하시는 걸 보고 누구나 저렇게는 할수 없죠. 이제 저 전반적으로 외우셨는데 이렇게 저 앞에 서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옆으로 서셔서 그 PPT를 쌓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쉬워요. 지금은 다안 보시고 하잖아요, 뒤에 화면이. 근데 이제 10분 스피치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옆에 서셔서 마이크 잡고 그 파워포인트로 눌러가면서 PPT를 보고 설명을 하시면 이렇게 막힘도 없고 그렇게 다 전반적으로 다 외우지 않아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분 스피치만 완벽하게 외워놓으시면 그 내용에 조금 플러스된 거기 때문에 PPT를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방법론은 아마 교구장님이 오시면 저렇게 이제 다 외워서 하시면은 좋죠. 근데 그거는 보통 천재가 아니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옆으로 쓰셔서 그렇게 PPT를 강의를 하는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저 다음 시간부터 지향해서 바꾸지 않겠나 봐요. 그걸 하기 전에 시대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자 공부를 하면서 빨리 더 마음이 조급해져요. 사실은 여성연합에서 제가 부회장을 맡게 된 이유는 아버님이 10년 전이 넘었죠. 교구장 3호 사진을 가져와라. 그래놓고 통일부로 파송할 사람을 최영자 부회장님이 잠깐 하고 계셨는데 저를 딱 찢어서 얘를 내가 키웠으니까 통일부로 파송하라. 그래서 통일부로 여성연합 대표로 파송이 돼서 통일운동을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원리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통일운동도. 그래, 그걸 하면서 사회 환경? 환경이 몰아오고 있다. 근데 그들은 환경이 몰아오고 있어도 중심축의 사명, 통일운동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어디에 꼭지를 따야 되는지를 세상은 몰라요. 어제 현충일이기 때문에 기념식을 하시는 거나 이 통일운동을 봐도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고 요새 남부통일국민연합에서 제5유엔 사무국 유치 서명이 아닙니다. 확실히 그걸 아셔야 돼요. 나 원래 이 제5유엔 사무국의 사명은 아버님이 여성연합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남북통일운동위원 그거를 뽑으려다 보니까 남북통일위원을 뽑으려다 보니까 제5유엔 사무국을 유치 간판을 하니까 그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남북통일운동에서 여성연합의 결재라기보다 그래 연하님이랑 좀 충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청원서가 아니고 남북통일운동 요원이에요. 그래, 그 요원으로다가 아마 서명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카카오톡이 계속 뜨고 있는데, 저하고 약속하기는, 5월 말로 남북정일운동 국민연합은 우리가 청원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끝난다고 했어요. 교육위원 받는 거는. 그렇지만은 뭐, 같이 우리가 아우러서 어느 분야에서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공동운명권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유엔 사무국, 제5유엔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자는 청원서를 우리가 국민들이 천만 명 이상 몇만 명이라도 받아서 정부로부터 승인도 받고 유엔에 그 청원서를 넣었을 때 재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에서 지금 서명운동을 봤는데 좀 유식한 정치일본지 종로 같은 데는 막 싸움이 벌어졌대요. 제5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면은 가능한 거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가지고 유엔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겠다느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받다가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고 내보내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시킬까? 근데 일요일 날은 대회에 설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핵심 멤버라면 3분 스피치를 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계셨던 전임이죠.
그런 분들은 되게 책임성 있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요, 남북 통일이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냐, 3년, 5년, 5년 이후라는 프로테지가 거의 없어요. 이번에 통일 주관이 5월 마지막 주관이 정부 통일 주관 행사예요. 그래서 마루니에 공원이나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을 모시고 한 3일 거기서 같이 그 행사를 주관하고 다녔는데, 거기에서 그 앙케이트 조사에도요, 3년, 5년이 제일 많이 스티커가 나왔어요. 10년까지 가는 사람은 프로테지가 별로 없어요. 3년, 5년에 7, 80%가 나와요. 그 얘기는 아버님께서 섭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자 회장님이 궁금하시니까 여쭙겠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신문을 봐라, 신문을.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면은 섭리는 복귀섭리 역사의 키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역사가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아, 때가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고 그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해지면 때가 온 줄 알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일 통일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신년사에 통일은 대박이다 해서 막 진보 애들이 난리가 났지만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그 전직 그 사령관이 의외로 그렇게 확연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문에서 봤을 거예요. 김정은 체제가 3년 이내에 붕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신문 언론을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얘기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남북 통일의 물꼬가 안 트신다고 보는 게 아버님 말씀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아버님 말씀에 다 나와요. 남북 통일의 주역은 우리 축복 가정이 서야 물꼬를 튼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남북 통일의 물꼬를 튼다면 북한 사람을 1대1로 붙여줬을 때 여러분 가정과 북한 가정이 자매로 아버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정을 책임지고 갔을 때 사상 전환으로 여러분들이 통일 원리를 심을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자문자답해 해봐야 할 심각한 시점이에요. 북한 가정하고 여러분들 한 가정을 맺어줬을 때 전방부대에 선교사, 일본 선교사 배치한다고 하셨어요. 남북통일의 전방부대, 남북통일을 위해서 선교사 교체결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1 전방부대에 일본 선교사를 배치한다. 아버님 말씀에 다 나와요. 그러면 배치했을 때 갔을 때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통일을 위해 전날 자신이 있으세요?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저는 북에 제가 한 20번 이상 북한을 갔다 왔는데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보다 우리 통일교회 내부를 너무 잘 알아요. 조상회원이 한 150대 정도 갔을 때 저를 만났는데 북한의 공작원이죠. 우리를 가면 1대1로 붙어요. 공작원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사상 출신들이죠. 홍동물에 질문하고 싶은데 조상회원 몇 대까지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77대 하고 갔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77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당원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까? 지금 150몇 대까지 나갔는데 그렇게 밖에 안 했냐고. 원리강론 몇 번 읽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통일교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하고 접선했던 김일성 종합대학, 그 부모님이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어요. 그 아들인데, 종합대학 졸업생인데, 그 학생이 저를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원리강론을 30번 읽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통일교회사도 30번을 읽고 나왔대요. 통일교회사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이북에는 무슨 새? 아버님이 태어났을 때 무슨 새가 울었다. 금조새. 이북에는 그런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왜 원리 공부를 해야 되느냐? 1등 3분세 빛으로 말하는 훈련이 돼야 만나면은 이게 지금은 딴 사람이 발표하지만 듣는 것 같지만 사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그랬어요. 듣다 보면 딱 만나면 얘기가 나와요.
그래 우리는 아버님으로부터 들었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고 남북한의 부조리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대가 김일성 어버이 수령도 백두산에서 뭐 낙엽을 띄어서 배를 만들어서 인민을 살리고 했다는데 그거는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문총재님 나는 이북에 어떤 새가 있는지만 우리 남한에는 그 새가 있다 금조가 사실 그 금조겠거든요. 그러면 남북한 기온차가 얼마야 된다고 지금 북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고 그 낙엽을 떼어서 뭐 대동강 앞물에 뜨리니 배가 됐다.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닌지하고 나도 응? 그거를 이북에서 믿지만 남한의 세 살 아이도 믿지 않는다. 그러고 김일성 주체 사상 참부모 참주인 참스승인 응? 사랑으로 가능한 거지. 혁명과 혁명은 영원히 비운을 남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더 잘 알아요.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돼야 남북 통일의 물꼬가 열려요. 그래서 전 식구들이 이게 참 계시적인 거예요. 3분 스피치 원리 강론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오고 가는 길목에서 제가 북한의 만수대 공원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대낮에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그룹을 동원한 거예요. 어? 묘향산에 갔는데 한복 똑같이 입은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막 춤추고 놀아요 대낮에. 그러고 만수대 공원을 겼는데 젊은 청년 서너 명이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통일합시다. 어버이 수령의 은사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아버님의 제자들이다 해서 어떤 말을 해도 많이 수용이 돼요. 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요, 즉각 구속시키죠. 말을 못 하죠.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갔던 사람은요, 그래도 유학을 갔다 온 유학파라 조금 자유물결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막 술 먹고서 하니까 내가 남북 통일을 응? 그렇게 이 대낮에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술만 먹고 있으면 가능하겠는가? 가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응? 정신을 모아도 현찮은 판인데 어떻게 대낮에 술을 먹고 남북 통일하자고 하느냐고. 응? 그래서 내가 그 옆에 호위하는 애 보고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니들 IQ가 떨어지지 않냐. 어떻게 술을 먹는 모습으로 북한이 자유롭다고 저걸 누가 수용을 하니. 다음에 바꿔.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건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팀 갔는데 그거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만히 쫄이고 있기보다 우리는 문선명 총재님의 제자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까지 말을 했을 때 수용이 돼요. 그래서 바꾸는 거 바꾸고 그러면 걔도 그런 속에서 많이 자유의 바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문 선생님이 평생을 사랑을 찾아다녔지 투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본질이라는 걸 다 3박 4일 4박 5일 동안에 다 보여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통일이 됐을 때 만나면은 그 사람이 우리를 적으로 대하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헤어질 때 가장 가깝고도 먼 사람,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통일 교인입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적화 통일이 된다. 지금 남북 물꼬를 튼다. 김정은이 3년 이내에 붕괴됐을 때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지 못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숙청 1호가 통일 교인이라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응? 여러분들 가까운 자가 원수란 말이 뭔지 아세요? 잘 죽고 평화세계가 실현되고 우리 통일그룹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할 때는 우리한테 풍겨와서 안길 거죠. 그래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고 반동으로 몰지 않고 살릴 사람은 통일교인이다. 그럼 풍겨오죠. 근데 자기들이 기선을 잡았다 할 때는 영원히 우리 품에 안 들어올 거다 하면
숙청 대상 1호가 통일교인이에요. 백지 한 장 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머님 2020 오죽 답답하면 협회장님이 2020 배지를 만들어서 다르라고 하겠어요. 근데 자극이 없어요.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냐요? 큰 연못에 붕어들이 놀고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못에 붕어를 집어넣으면요, 바로 죽어요. 팍딱 뛰어 살아나오려고. 근데 큰 연못에다 따뜻한 물을 은근히 집어넣어요. 그러면 죽는지 모르게 흐느르들해서 죽어요. 그렇게 습관화 됐습니까? 왜 시대적인 하늘이 소명하는 2020과 그토록 소망하셨던 아버님 탄생 100주년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2020? 그러면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의 소명이 있는데 왜 우리 축복 가정들이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을 살려야 종족적 메시아라 가까운 아까 관계성 얘기하는데 내가 가장 가까운 종족과 가까운 이웃을 전도하는 게 급선무예요. 환경 창조를 위해서 나가서 전단지 활동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용산역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통일교인이 있어. 그동안 전도 활동 안 했다는 거죠. 통일교인이 없어진 줄 알았대요. 통일교회가. 그런 분이 많죠. 그런 급선물을 아신다면 3분 스피치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령대에 맞는 북한 사람을 했을 때 남북통 가까이는 민주화 공산 싸움이 벌어졌을 때 더 가까이는 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들과 교류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자리잡게 하는 거예요. 근데 총설은 한 단락이다. 응? 창조원리 한 단락이다. 3분 이내에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요? 오고 가는 길목에서 그들이 무슨 시간이 많아요? 그래도 외쳐본 사람들은 3분 이내에 설명해요. 꼭 토시까지 맞추지 않아도 내가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빼놔도 한 구절 한 구절에 성경 한마디만 던져놔도 그가 가서 고민해요. 북의 조선인민주 그 모든 여성연합 회원이잖아요. 응? 북한의 여성 그 회원들은 한 단체밖에 없어요. 이 부분 여성 단체가 거기에 사무총장 맡고 있고 부회장 맡고 있는 사람들은 하도 우리가 열 번 이상 만나다 보니까 만나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콤팩트 좀 사다 주세요. 스타킹 좀 사다 주세요. 이건 뭐 나가면은 문제가 되지만 그래 이제 파라솔 같은 거 조그만한 거. 실 속에 있는 거 사다가 살짝 주고 오죠. 컴퓨터 같은 것도 많이 사다 주죠. 근데 먼저 거는 먼저 건보다 좀 그런 컬러가 응? 그 디자인이 다 팔려서 이걸로 사는데 한번 써보라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훨씬 더 좋더라고. 하도 만나니까 다 교류해요. 그래 정적으로 자기들 나라보다 한반도에 그래도 의지하고 맡길 수 있고 가서 안기고 싶다. 자녀가 있으면 같이 보내고 싶다. 표현은 못할 뿐이지만 서로 감시를 하니까 순간 만나서 전달해야 돼요. 혼자 만나는 것 같으면 즉각 불러요.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옆에 축복가정이 교회에 안 나와도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5 유엔 사무국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연합에서 세계일보와 더불어 이렇게 두 가지 책자가 나왔어요. 지금 전단지하고 사무실에 와 있는데 지금 많이 시키지는 못했지만 이걸 보시면 어떤 질문이 와도 기본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알았어요. 왜? 우리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45억 명 64%가 아시안이에요. 54개국이 193개국 유엔 가입자인 중에 54개국이 아시아 회원국인데 유엔 사무국이 아시아 대륙에 없어요. 제1 유엔 사무국 미국 뉴욕, 제2 유엔 사무국 스위스 제네바, 제3 오스트리아 빈, 제4 케냐 나이로비, 아프리카까지 있어요. 아시아 회원국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유엔 사무국이 없어요. 근데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북 통일
접정 지역이죠. 거기에서 접정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그렇죠? 남북하에 그렇지만 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제5 유엔 사무국이 유치되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시길 한반도의 155마일 군사분계선 주변 완충지대 전부를 유엔 가나라의 평화지구로 만들고 그곳에 인류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전시관과 박물관, 교육장과 평화공원을 만드는데 유엔이 앞장서줄 것을 바랍니다. 이게 아버님이 남북이 대치해온 아주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님이 유엔에 이미 청원을 해놓으신 걸 유엔들이 물론 우리는 들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자녀들이 그걸 청원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왜 유치해야 되나 기본적인 유엔에 대한 상식이 사무실에 이렇게 두 가지의 팜플렛이 있어요. 요것만 숙지를 하셔도 나가서 유엔 사무국이 한반도에 유치되는데 우리는 청원 서명서예요. 그러면 이거를 필요하시다면 저는 대대적인 대외 활동보다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종족부터 이 청원서를 한 사람이 한 가족 종족 내 이웃 만나서 이웃에 사는 사람 설명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아오시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이거죠. 거리에서 받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그래서 사무실에 다 비치가 돼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요거를 받아오시면 내가 공부를 하신 다음이에요. 확실히 알고 설명을 시켜줘야 우리 아들, 딸도 요번에 UN NGO CPI 컨퍼런스가 경주에서 있었어요. 74개국이 왔죠. 반기문, 그거는 원래 뉴욕에서만 주로 개최가 되는데 반기문 총장이 내년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연임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한번 유치하고 싶으셔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 컨퍼런스를 옮겨오기는 쉽지 않죠. 유엔의 세계 대통령급인 반기문 총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경주에서 4박 5일간 진행이 됐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위상이 그 사람들이 또 경주 또 아름답잖아요. 그 외국에서 온 사람, 유엔에 관계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린 저가 이제 딸을 들고 갔어요. 지금 휴학 중이니까 걔가 유엔에서 3개월간 2015에서 2030년 개발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인턴을 할 때.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유엔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유엔 제5 유엔 사무국을 한반도에 개최해야 된다는 서명서를 우리는 모르는데 걔는 가지고 다니면서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간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받았냐니까 이거 두 가지 공부를 해서 왜 유치해야 되느냐 알았대요.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맞다고 외국 사람들도 주저하지 않고 사인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 몇 조의 인플라가 형성되고 고용 창출이 대단해요. 이게 이제 그런 내용도 각 나라마다 경제적 효과가 스위스에는 연간 2조 원, 오스트리아는 1조 3천, 케냐는 연간 4천억 원의 순이익이 발전해요. 그리고 유엔 본부의 직원은 1만 5천 명인데 스위스는 4만 2천 명, 오스트리아는 4만 8천 명, 케냐는 4천 명. 그러면요 고용 창출 효과가요 우리나라에 4, 5천 명, 1만 명 이상 고용 창출되죠. 세계에서 지원하는 돈이 몇 조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가 급부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원서를 아시아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알고 그 작전을 말레이시아 그쪽에서도 거기다 유치해야 된다. 정부에서 그걸 하려는 조미가 저 김이 자기네들이 이런 걸 듣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아시아권에서 자기 나라에 유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빨리 원리무장을 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후손의 갈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아버님 어머님이 지난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2000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그들이 못나서 나라를 뺏긴 게 아니에요. 섭리적인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나라 없는 서름을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받았어요. 2000년이면 몇 대입니까? 그럼 우리가 책임을 못하면 반복 안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를 이어서 후손에게 하나님의 사상, 참부모 사상을 전수시킬 책임이, 능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의 교육은 대단했어요. 2000년이 돼도 변하지 않아서 엑소도스 영광의 탈출로 고국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 돈 벌어서 귀국해버렸어요. 우리 2대, 3대, 세 식구? 세 식구 오면은 3분 스피치 부서 갈퀴세요. 우리가 알고서 들은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된 다음에 가르치겠다. 시간이 없어요. 세 식구도 3분 스피치부터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공부하다가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기준에서 종족들. 여러분들 멀리 보시지 말고 나를 중심 삼고 남편과 아들, 딸과 종족, 이웃. 그렇게 전개해 나가셔서 3년 통일을 준비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기선, 지금 40일 특별정성 기간이기도 하지만 2020까지 어머님은 몸부림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심정의 바탕, 그리고 지금 역사의 추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러면 통일교인들, 이전의 축복가정들만큼은 깨어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매를 추스리고 지금 하는 때이긴 하지만 소망은 있더라고요. 지난주 성주식 하니까 1, 2, 3층 다 자리가 없었어요. 천복궁 소속이에요. 그들이. 평일날은 왜 자리가 빕니까? 성주식 한다니까 다 와 오셨다는 얘기는 다 관심이 있고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3분 스피치나 그런 걸 통해서 원리적인 뿌리가 내렸더라면 그런 행사가 아니고 평일에 안 오고 있겠어요. 멀리 보시지 말고 전국 교회가 그날 성주식 한 날에는 다 차고 넘쳤대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들을 지금은 세상 사람을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기독교인이 우리 1차 전도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남북통일의 선봉장으로 볼 때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예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3년이라는데 5년 이내는 통일된다고 80% 나왔어요. 그런 절박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한 장씩 있다 사무실에 이제 점심 식사 끝나고 그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가져가셔서 살아있는 모습, 본연의 하늘이 축복해 주셨던 축복가정의 사명, 그런 것을 한번 인지하셔서 이제는 정진할 때다. 이제는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3분 스피치를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걔네 연령에 맞는 북한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갔을 때 창강 유치원 견학을 했어요. 두 살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걔네들은 100일부터 타가서로 오잖아요. 두 살 반, 세 살 반, 두 살 반을 보고서 다 소스라쳤어요. 그 만수대 김일성 태어난 것이 모형도로 돼 있어요. 우리 어버이 수령께서는 여기서 몇 세 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이 느릅나무에서 어떻게 노시고 그래서 어디 방학을 거쳐서 어디서 공부하시고 곧 작대기를 들고 두 살짜리가 설명을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우리 인민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다고. 두 살 아이예요. 두 살. 겨우 말 배운 아이가. 다섯 살, 여섯 살 방에 갔더니요. 소름이 끼쳐서 못 있겠어요. 손을 잡았는데 남반부에서 미제압자에서 노동 속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나를 끌어안고 다섯 살짜리가 울어요. 미제압자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노동을 했대요.
어디분가나 뭘 보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눈물을 철철 흘리고 울어요. 우리가 가엾어서 울자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같이 울어주면 그것도 찍어서 또 어떻게 이용을 할까. 우리 아버님의 원리 말씀을 3분 스피치를 한 달락 한 달락 이렇게 훈독하실 때마다 가슴으로부터 요동치는 눈물이 나요. 아버님이라는 참 부모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두 살 아이들 같이 눈물이 나십니까? 걔네들은 김일성 어버이 수령하면 눈물부터 흘려요. 거짓 부모인데. 참부모란 이름도 듣기 싫어하는 이세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인들의 횃불? 그걸로 조국의 평화 통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 출정식, 응? 이라 하지만 이 화요일에 사역자 공부하는 것이 천복궁의 핵이죠, 핵. 씨라고 보시면 돼요. 씨가 튼튼하고 건실하게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남북 통일의 물꼬가 트였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인지하셔서 서로 진짜 서로 격려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성수식 때 다 왔던 모습들 다 마음이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사신다면은 벌써 2016년 6월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버님의 동영상을 뵈면서 저렇게 세계적으로 아버님은 다 씨를 뿌려놓으시고 그걸 우리 보고 거두고 열매 맺으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뿌리신 이유가 한반도 통일이 중심이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다 물거품이잖아요. 그걸 소망 삼아 그렇게 수고하고 다니셨는데 선봉장에 서야 할 우리 한국의 축복가정들이 그 인식이 안 된다면 한국의 수뇌부들도 아버님 훌륭한 거 다 알아요. 종교적인 기반과 체면과 그것 때문에 모두지만 우리 통일교인이 60%만 51%만 된다면 다 우리 편에 서서 손들어 주실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49%면 절대 우리 편에 못 쓰죠. 체면 때문에. 그런 걸 인지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서로 격려하시면서 좀 힘들더라도 서로 우리는 옆에 당신이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모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저희들은 무슨 복이 많아 육신 쓴 참 부모님을 아련할 수 있었고 그 부모님의 쌍수들로 축복 가정이란 이름을 축복받았습니다. 그 숙명적인 삶을 거부할 수 없게끔 하늘은 저희들을 수고롭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었고 하늘이 붙들린 바 되어 저희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수고로움을 철든 저희 모습들은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이 한반도의 전 지구상에 분열되어 있는 핵심 중의 핵이 한반도의 분열이옵니다. 이 한반도의 남북 통일을 이룩해야만이 아버지의 뜻이 지구상에서 73억 인류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이 중심 국가에 세워주신 것도 황공하온데 아버님
무슨 뜻과 무슨 정성의 결실로 저희들을 천복궁의 핵 중의 핵으로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기에 하늘은 저희들을 믿고 축복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서 이제는 마음과 마음을 다지고 서로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그토록 하늘이 소원하셨던 남북 통일을 우리 손으로 이루게 드리겠노라고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게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묶어 하나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랍니다. 아버님, 진정으로 저희들 송구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겠사오나 지상에 계시는 어머님을 중심 삼고 오죽 답답하시면 기원절 성주위에 사모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새로 성주식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새로 거듭난 모습으로 이제는 너희들의 과거에 죄 없다 하는 모습으로 함께 가자, 함께 살자고 저희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은혜를 받고도 저희들 몸둘 바를 몰라 죄송스럽고 어찌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까 밤잠을 못 이루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님, 한 번 주셨던 그 성주로 효력을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서도 한 사람도 부모님과 동행할 자 없었기에 그 외로운 자리에서 피눈물 나는 정성을 들이시며 다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그 영원한 참사랑 앞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를 자문자답하며 이제는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총진군하는 심정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가다 힘들면 옆에 사랑하는 아버님 형제자매를 붙들고 우리는 함께라는 인식과 너와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전복궁과 이 대한민국과 남북한을 살릴 수 없음을 알기에 그 한날까지 승리의 손을 잡고 가겠사오니 아버지 불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계와 육계를 넘나드시면서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그래도 너희들을 믿노라 하시는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희 모습이 되어서 이제는 잠자는 모습이 아니라 깨어서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각오하고 결의한 마음 위에 아버님 무한한 축복의 응답을 허락하시옵기를 간곡히 바라곤합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어머님 미국 식구를 중심 삼고 새롭게 각성하는 축복의 은사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성체 후에 만수무강을 허락하시고 어느 초소에 어디에 계시거나 하늘의 가호하심과 저희들의 정성으로 아버님 만수무강하게 아버님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어리고 철없는 저희 모습이지만 이제는 승리의 기점을 고지를 바로 앞에 두고 함께 모두 가겠습니다. 어머님을 중심에 세우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승리하겠노라고 다짐한 그 마음 위에 무한한 은사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 올릴 적에 언제나 24시간 부모님과 동행하는 아들, 딸 축복가정들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나올 적에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